대박이야. 와, 대박이에요, 예, 이게.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쥐띠들 진짜 한숨 이제 놓게 생겼어요, 올해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쥐띠 먼저 이렇게 한띠 한띠 이렇게 알아볼 건데, 쥐띠 선생님 먼저 좀 좋은 띠로 이렇게 뽑아오셨어요. 네. 전체적인 쥐띠 운세가 어떤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쥐띠들이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하는 쥐띠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인 게 올해 2021년 진짜 신축년은 대박이야. 와, 대박이에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쥐띠들 진짜 한숨 이제 놓게 생겼어요, 올해는. 예, 제가 오반기로도 좀 이렇게 하면서 좀 네, 할게요. 예. 우리 그 26세 병자생 분들은 속들이 깊고 좀 살아보려고 노력들을 좀 많이 하는 병자생 분들이야. 네. 그런데 올해는 좀 인기도 올라가고 하는 일도 괜찮기는 한데 네. 한데 인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인연보다는 물론 놀고 즐기고 이제 하는 건 괜찮지만 네. 하는 일이나 네. 학업이나 요쪽에 더 신경을 써야지 인연으로 너무 쫓아가다 보면은 내가 손해보고 슬픈 일 당할 수 있는 수전이야. 쥐띠들이 그걸 좀 조심해야 돼. 좀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조금 하는 일 쪽으로는 좀 등한시하고 네. 너무 이성으로 좀 쫓아가는 형국이시거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 26세 쥐띠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38세 되는 우리 쥐띠분들. 결혼을 하신 분들이었다면은 사내 만에 뭐 그 소리도 나왔었고 38세 갑자생분들 사내 만에 하는 일들도 있었고 손재수도 좀 많이 있었어. 올해부터는 그래도 다행히 가을부터는 풀어나가는 운세다 그러시거든. 그 이제 여름까지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으셔요. 네. 살짝 답답할 수는 있는데 가을부터 양력 9월, 10월 요상간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웃음 지을 일이 있고 숨통 하나 풀어가고 소원 하나 잡아가는 도와주는 운은 들어오신다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밝게 좀 갔으면 좋겠어. 예. 올해 50 쥐띠분들은 이 문서 잡을 일이 있다. 문서 잡을 일이 있고 다만 조금 조심할 거는 좀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시기 질투하는 건 좀 들어와요.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새해부터는 새 출발을 해라. 50부터 새 인생 살아라 하는 운세세요. 그러니까 문서도 잡고 이제 재물도 들어오는 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양력으로 1월, 2월부터 시작이 돼요. 마지막으로 62세에 되는 우리 GT분들이에요. 62세 경자생분들. 작년에 70대 분들보다 건강이 더 안 좋았어. 예, 다리도 많이 아프시고 이 머리 쪽으로도 머리 아픈 병이 들어오시고 좀 이렇게 자손으로 많이 좀 그 힘든 분들이 많으셨어. 62세 경자생분들이. 그런데 일단 올해도 일단 몸수는 조심은 하셔야 돼. 네. 몸수는 좀 조심하시고 좀 병원에 가실 일이 좀 잦아지고 그런 건 있어도 뭐 네. 크게 무슨 뭐 암이 보인다거나 뭐 이런 수전은 아니셔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건강부터 챙기고 가셔야 돼. 그리고 조상 대감에서 좀 도와주는 형국이세요. 예. 뭐 관제가 들어왔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좀 해결은 해주신다. 대감에서 조상 대감에서 좀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네요. 62세 분들, 쥐띠 분들. 이렇게 오늘 이제 쥐띠 분들의 좀 운세에 대해서 나이대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쥐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쥐띠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쥐띠들이 참 영리하고 꾀도 많고 야무진 분들도 많은데 네. 다만 뭐냐면 좀 끈기가 좀 부족한 게 있고 끈기가 좀 부족한 게 있고 네. 좀 예민해. 예민해 갖고 약간 남들보다 좀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야. 쥐띠들이 네. 똑똑한데 똑똑하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그쵸.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래도 다 한시름 놓고 숨통 트이는 내가 소원 한 가지씩은 얻어 간다 하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해부터는 새 출발 들어오니까 힘들 내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팅 하면서요. 화이팅!